어제보다 살짝 더 서늘하게 시작하는 하루인데요. 한낮에는 봄볕에 20도 안팎까지 기온 올라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은 맑지만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동부에는 가끔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산지는 기온이 낮아서 눈 날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은 5에서 10도 내외로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도 10도 내외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북서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동부에는 5mm 내외로 가끔 비 오는 곳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눈 날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부, 서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물결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파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봄철 졸음운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차량 주행 시에는 창문을 자주 열어주시고요.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과 뇌를 자극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